네. 국제 정치를 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이란의 핵과학자 3명이 암살당했다는 거가 나왔죠. 이란 핵을 만드는 사람들, 과학자들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30대 학자가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그를 데려갔는데 그걸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을까? 누가 죽였을까? 이스라엘 다니는 미국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란의 핵을 만드는 그 연구실, 그 연구실에 컴퓨터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컴퓨터는 누가 작동을 못하게 했을까? 뭐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죠. 바로 그거는 신문에 나지도 않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을 날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을 날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미국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F-117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까만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놈이 미국에 제일 많을 때 52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거는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팔질 않죠. 52대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군산에 오는데 군산에 20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52대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최신의 폭, 뭐 그 폭격도 하고 정찰도 하고 다 하는 비행기입니다. F니까 파이터, 이제 폭격기로 만들었는데 전투기로 만들었는데 뭐 다 하는데 그냥 걔가 20대가 군산에 와있죠. 그리고 군산에 그놈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군산에서 평양까지 뭐 한 10분 정도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놈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날아다닌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자료가 있습니까? 미국이 아 우리 그래 날아다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위, 드리스콜 대위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항공잡지랑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가장 감명스러웠던 일은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각주를 달고서 학자들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하늘을 막고 다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는 그것도 근거를 대려면 근거를 대기는 아주 난해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이 북한을 가면은 북한에서는 얘가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조종사들, 뭐 군인들이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제가 지금 어제 미국에서 책을 주문해서 한 권이 완, 뭐 여러 권을 온 중에 그 중에 책 제목이 아주 그 야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Sex and War. 그러니까 섹스와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그 질문을, 그 학자의 질문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왜 남자들은 그렇게 전투에 나가는 것을 선호하고 나가려고 애를 쓰느냐, 미국 남자들이. 옛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그 군인들이 전투하러 나가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히틀러의 책을 읽고서 이놈이 미친놈 아니냐 그랬는데 히틀러가 1차 대전이 났다는 소리 듣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이게 전쟁이 터졌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무서워서 떨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히틀러는 너무나 이놈 미친놈 아니냐고 읽었는데 어제 내가 미국 사람 그 책을 읽고 이게 미친 거가 아니라 그게 정상인가 하는 그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뛰어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자기가 달려간 이유는 자기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지가 군인 되기 전에 전쟁 끝날까봐. 그게 정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국 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걸 섹스라고 연결시켰는데 뭐냐면은 그걸 갔다 온 남자들을 여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상대를 할 때 그 뭐 다른 남자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지위에서 그 뭐 여자도 사귀고 그럴 수 있다는 그 책의 제일 그 섹스 앤드 워라는 책 제목의 그 맨 앞에 있는 사진이 그 군인 기사를 타고 가는 군인하고 그 여자랑 뽀뽀하는 곡의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 그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우리랑 본질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것으로 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을 F-117이라는 얘기는 낡았다고 해서 지금 다 퇴역시키고 있고 F-22라는 전투기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F-22라는 전투기는 오키나와에 그냥 왔다가 훈련하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오키나와를 자기 홈
홈베이스로 이제 안 갑니다. 오키나와에 왔어요. 여기 비행기가. 근데 오키나와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고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아까 말한 그 F-117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더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는 길이가 한 20m쯤 되는데 그 비행기 몸체가 길이가 20m인데 그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풍뎅이 쇳덩어리, 풍뎅이를 쇳덩어리로 만드는데 그놈이 한 10km쯤 떠 있는데 그놈을 볼 수 있는 레이더라야지 F-22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마표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자기 기차에다가 그 스텔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 같은 걸 씌웠습니다. 그거 씌우고 다닙니다.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보고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미국은 북한을 집요하게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지는데 대비해야 된다고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무너져 가고 있다가 다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클린턴 일행이 미국 북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네 기자 두 명 북한이 납치해가고 뭐 납치는 아니고 하여간 뭐 사진 찍으러 테레비 카메라 들고 들어갔다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었는데 북한 군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가서 끌어다가 이제 구류를 억류를 시키고 있던 그 여자 기자 두 명이 있는데 그 여자 기자 두 명이 한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여자 기자를 두 명을 구하러 클린턴 일행이 이제 북한을 갔는데 그때 그 김정일하고 클린턴 일행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정일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미국 그 백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들어간 명목은 클린턴의 주치의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경외과 의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저는 미국의 그 뭐 첩보원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여기 김정일을 째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손 그 맥박은 재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미국 CIA에서 김정일이 앞으로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은 21%다.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2014년에 살아있을 확률은 21%다. 근데 지금 2011년 됐으니까 그 퍼센트가 이제 확대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중국 때문에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거 전략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최악을 가정하고서 짜야지 그 전략이 안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조가 일본에 사신이 둘 가서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할 것 같다. 한 사람은 아 그러면 주새끼 같아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침략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짠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전략이죠. 그래서 그 전략론은 패시미즘, 비관주의에다가 이제 그 이 기본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있어야지 앞으로 일을 몰아나가는데 비전의 첫 번째 요소는 foresight, 머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courage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 가장 최악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중국이 북한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야 이거 우리 거야 나만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가 이제 지금 우리 뭐 이사 저 그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참모총장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되면 미군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작년 3월 11일날 월터 샤프 대장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미군은 들어가겠다. 아예 그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김정일이가 죽거나 그 북한의 급변사태가 되면 북한의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놈이 막 흘러나올 수 있고 테러리스트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훔쳐가지고 북한의 장군이 그걸 훔쳐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뭐 팔아먹지 않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놈이 와서 돈 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열쇠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뭔가 가정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약이 될 경우에 미군은 들어간다. 그 들어가는 부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며 그 부대가 이제 벌써 이제 작년 2010년이죠. 와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대가 몇 명인지 제가 막 찾아봤더니 숫자는 000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에서 뭐 10000명 이하의 그 부대가 있는데, 그래서는 그 월터 샤프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쭉 뒤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2012년에 원래 그 작전 통, 그 전시작전 동력권을 한국한테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로 연기됐지만은, 그것을 한국군한테 전환한 이후라도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겼다면 미군 혼자라도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군하고 한국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중국이 같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하고 그 해군회의 할 때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돼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들어올 거가 두려우면은 그럼 이제 위구르 사태 터뜨리고 티베트 터뜨리고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대만 앞바다에다 서척 갖다 두면은 못 들어올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죠. 곳곳에 찢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정보가 좋은 학자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CIA 직원은 아닌데 CIA가 그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이, 듣습니다. 자료를. 그 스트레트포라는 그 전략 포캐스팅, 전략 예측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그 학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신문기자들이 지난 5월 말에 그 사람을 사무실로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국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고서 중국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잘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문제가 너무 많다. 그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한 것이다 라는 점이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중국이 너무나도 가난하다니. 예, 중국 사람이 13억 5천만입니다. 13억 5천만 중에서 하루에 3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하루에 6달러. 6달러면 우리나라 돈 7천 원이 안 됩니다. 하루에 6달러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4억 4천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13억 5천 중에 10억 4천만이 하루에 7천 원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5%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나머지들,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중국이 미국을 앞서주고 있는 것이죠. 챔피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거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김정일 정부는 북한은 중국이 먹는다. 못 먹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죠. 그거 우리가 먹는다라고 얘기하고서 뭐 그냥 남인 쳐다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쭉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호 박사님이 핵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세미나가 있는데 가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 박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 100% 공감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민간인이신 분으로 떠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떠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한 2, 3년 전에 그 배종호 박사가 통일연구원에서 중국 학자들 만나고 와서 세미나 하자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북한 팔을 비틀지 않느냐? 너희가 제일 북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그랬더니 그 북경대학 교수가 그 황당하게도 북한이 주권 독립국가인데 그 나라가 핵을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핵을 만들어도 되느냐? 남한이 핵 만들어도 되느냐? 북한이 만드는 건 주권 독립국가이니까 간섭할 수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핵 만들어도 되느냐? 라고 얘기하고서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만들면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너는 아느냐?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면 그것은 즉각 일본 핵입니다. 일본 핵.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도 북한도 핵을 다 가지면 일본은 당장 오늘 밤에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모스트 오버라이트라고 미국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주 제대로 된 핵국입니다. 북한처럼 일곱 발 가졌는지 뭐 여덟 발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냥 몇백 발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그거가 되게 되면은 중국은 미국하고 맞장뜨기는커녕 아시아에서 뭐 일본의 그 핵에 전쟁 근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황당해하면서 네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서 그 사람이 분노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건 나는 못 만들지, 그렇지만 만들자고 떠들고 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떠들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핵강국이 되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하면 핵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의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 육군 대령이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북한이 만들어주면 그게 나중에 우리 거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예, 우리 거가 맞는데 그 우리에 우리가 포함되는지를 따져보십시다 그랬습니다. 아마 대령님은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나도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되면, 아까 우리 김태호 박사님이 말했듯이 이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그냥 마구 관계 끊어져서 못 사는 통일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민간인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그 북한의 핵을 뺏겠다는 의지를 더욱 이거 분명히 하자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놓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